오늘 앱진 재활입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툼레이더 3부작 무료 배포. 현재 에픽스토어에서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툼레이더 고티 에디션 이렇게 세 게임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번 무료 배포는 1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모험너의 새로운 모험입니다. 모험너가 2021년 재밌게 한 게임들. 체감상 전 올해 한 두세 개 게임만 한 줄 알았는데요. 돌아보니 그래도 그것보다는 많이 했더군요. 제가 2021년에 했던 게임들의 감상을 짧게 남겨보겠습니다. 1. 위쳐2. CDPR이 사펑 이전에 명성을 떨쳤던 이유 중 하나는 게임을 하나씩 낼 때마다 큰 폭의 발전을 보여서이기도 할 겁니다. 위쳐1을 해본 유저라면 위쳐2에서 상전 벽해의 심정을 느끼게 되죠. 위쳐2와 위쳐3로의 도약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위쳐1에서 위쳐2로의 변화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위쳐2는 비록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CDPR이 어떤 게임을 선보이고 싶은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위쳐 세계의 정치적 갈등을 다룬 점에서는 위쳐2가 독보적입니다. 위쳐 원작에서도 정치는 아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데요. 위쳐2는 바로 그 정치를 메인 퀘스트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쳐2를 해보고 나면 그제서야 왜 위쳐3에서 마법사에 대한 마녀 사냥이 그토록 극심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위쳐3만 해보면 그냥 한 미친왕이 정신이 나가 아무 이유도 없이 마녀 사냥에 나서고 있는 듯 보이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위쳐는 옳고 그림이 모호한 회색의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고 마법사들과 소설리스트들도 마냥 피해자들만은 아닙니다. 위쳐2에서 그들은 왕들을 자신의 소나기 아래에서 가지고 놀기 위해 기획하니까요. 그 기획이 실패했을 때 거대한 반동이 닥쳐오는 것도 필연이었던 거죠. 그게 권력투쟁의 승리고요. 전투는 다크소울을 흉내냈지만 당연히도 다크소울 같은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없습니다. 차라리 다크소울 흉내를 멈춘 위쳐3 전투가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위쳐의 핵심이 전투도 아니니까요. 아참, 이오베스라는 아주 멋진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도 위쳐2의 플러스 포인트죠. You're the most noble human I know, Gwynblade. I'm no human. I'm glad you reminded me. My hatred for the species abated for a moment. What about Letho? 이 인디아나 존스 4 아틀란티스. 안 그런 장르가 있겠냐만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은 재밌게 만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게임 플레이의 근간부터가 좀 따분하기 때문이죠. 장르명이 말해주듯 포인트하고 클릭하는 게 게임 플레이의 전부니까요. 그걸 흥미롭게 만들려면 계속 게임을 붙잡게 하는 스토리 혹은 세계관, 그리고 흥미롭게 구성된 퍼즐이 필요합니다. 인디아나 존스 4는 영화 인디4가 이 스토리로 나왔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유적에 대한 신비가 계속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퍼즐은 옛날 게임이 다 그랬듯 좀 어렵지만 요새 다시 해보니 생각보단 합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진행 루트가 세 가지로 갈라지고 그 중에는 퍼즐에 약해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 여전히 좀 모호하거나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요. 픽셀아트 특유의 연출은 최상급입니다. 그 시절엔 그런 픽셀아트 연출이 우리에게 요새 시네마틱 게임 못지않은 감동과 재미를 줬던 겁니다. My God. We've done it. 참, 동방 루나 나이츠. 방금 인디4 얘기를 하면서 픽셀아트 얘기를 했는데요. 동방 루나 나이츠의 픽셀아트 역시 최상급입니다. 그 디테일하고 귀엽고 부드러운 모션 하나 때문에라도 게임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을 정도로요. 메트로바니아로 분류되는 게임이지만 사실 메트로바니아 요소는 적고 거의 보스전이 중심인 게임입니다. 탄막 슈팅과 결합된 보스전은 아주 재밌는데요. 이 영역에 관한 한 동방 루나 나이츠를 뛰어넘는 게임을 뒤에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왔자! 피하고! 때리고! 자, 사이버 섀도우. 하드코어한 플랫포밍 액션 게임입니다. 고전 게임 특유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게임 플레이는 재밌었지만 스토리는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려움 없어. 오, 로코모티브. 게임 잼 대회, 즉 즉석에서 게임 만드는 대회에 출품된 이 작품은 아직도 원숭이 섬의 비밀에 정신을 잇는
탁월한 어드벤처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짧은 단편으로 증명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퍼즐은 대폭 줄였으면서도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 특유의 발견의 재미가 살아있습니다. 열차 살인사건이라는 테마는 언제 꺼내들어도 매혹적인 소재고요. 무료로 공개됐던 로코 모티브의 반응이 좋았는지 제작진이 현재 정식 출시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식 버전은 스팀으로 2022년 여름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 아! 요! 아! 유올리아. 아트 스타일이 제일 중요한 게임이고 플랫포밍이 괜찮으며 특유의 작살 메카닉도 부드럽게 잘 구현했지만 그에 갚을 만한 전투나 보스전은 부족합니다. 스토리는 좀 수수께끼 같았고요. 스토리를 애매모호하게 말해주는 게 많은 인디게임의 트렌드인가 보더군요. 근데 어디 다크소울 정도의 카리스마나 명성이 아니라면 그 모호한 스토리를 굳이 열심히 파고들어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7. 옵저베이션. 역대급 인트로를 선보인 게임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게임이었습니다. 미지의 것이 주는 경이감으로는 우주 그 자체보다 더 신비로운 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우주를 무대로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옵저베이션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옵저베이션은 분위기만 잡고 마는 게임이 아니라 본격 하드 SF 게임이기도 하며 마지막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SF의 팬이라면 혹은 우주 덕후라면 놓치면 아까울 작품입니다. 아우 재밌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며칠간. 이게 다중우주론에 의하면은... 8. 블러스퍼머스. 픽셀 아트로 기괴하고 억압적인 느낌을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투는 호흡이 느리기에 할로나이트 같은 빠른 페이스의 전투를 선호한다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보스전은 하드코어 팬들 기준에서는 그다지 도전적이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블라스퍼머스는 그 세팅에서 정말 빛납니다. 지금껏 게임들이 잘 다루지 않은 중세 스페인의 억압적인 종교 문화를 세계관으로 채택하고 있으니까요.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스페인 특유의 정세에서 영감을 얻은 월드 빌딩은 많은 독특하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다크소울처럼요. 성향에 따라 현대 메트로바니아 장르, 왕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할로 나이트보다 블라스퍼머스를 더 좋아하는 팬층도 존재할 정도입니다. 9. 라비리비. 감히 말하건대 보스전에 한정하면 제가 할로 나이트보다도 더 재밌고 더 뛰어난 작품이라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특유의 아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도 안 댈 게임이겠으나 그 뒤에 깔려있는 게임 플레이는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고 존경합니다. 탄막 슈팅과 결합된 보스전은 실로 플레이어의 모든 스킬을 시험하고 모든 보스전이 다른 패턴과 다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저는 원래 탄막 슈팅 장르를 해보지도 않았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비리비 특유의 보스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겠죠. 동방 루나 나이츠 전투의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와 세상에. 와우. 반대 안 했네. 와, 진짜. 난이도 휴학하다 휴학해. 10. 엔코디아. 그럭저럭 준수한 사이버펑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11. 어느 겨울밤 4명의 여행자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게임이고 근래 해본 최고의 어드벤처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겨울밤 난로가에 앉아 어떤 이방인에게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게임이고 음악, 아트, 스토리, 분위기 모든 게 조화를 이룹니다. 고전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게임의 인벤토리 퍼즐에서 벗어나 정보를 중심으로 게임이 전개된다는 것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게이머들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게임 플레이와 그것이 전하는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완결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끝내고 나서 많은 궁금증과 신비로움도 남긴 게임이었습니다. 12. 디스코 엘리시움.
말이 필요 없는 게임이죠. 전 디스크 엘리시움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개발진이 이전에는 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유럽 작은 나라의 예술가들이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독창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습적인 사고와 관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게임이죠.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가 뿌린 씨앗이 에스토니아까지 날아가 기대치 않은 싹을 틔운 게임이고요. 인간의 미묘한 정신세계와 그것이 외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을 다룬 솜씨는 압도적입니다. 우린 나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 그대로 타인과도 관계한다는 걸 잘 보여준 작품이고요. 서구권 스튜디오에서는 감히 다루지 못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할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런 스토리 중심 게임은 글의 품질이 떨어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그 방면에선 플레인스케이프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급이란 얘기죠. 실패가 성공만큼이나 재밌는 게임이고 엔딩이 준 전율과 감동은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크... 기립박수! 캬... 진짜 미친 게임이었다 이거. 이런 게임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지 참... 진짜 스타일하며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놀랍다 놀라워. 이런 게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인생이라는 것도 희한하지만... 13. 아우터 월드. 일부 RPG 골수 팬들이 싫어하는 게임이고 옵시디언이 맛이 갔다고 깔 때 늘 등장하는 게임이죠. 아우터월드가 가장 잘 해냈고 신경 쓴 부분은 내 캐릭터 빌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와 동료와의 미묘한 상호작용입니다. 구현하는 건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힘들지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평가받기도 힘든 부분에 공을 들인 거죠. 거기에 더해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 플레이, 모두를 죽이는 플레이, 모두를 죽이지 않는 플레이 등등 클래식 폴아웃 같은 자유도 구현한 게임이지만 역시나 그 점도 그다지 일부 골스 팬들의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드 빌딩과 핵심 스토리의 매력이 폴아웃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죠. 탐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은 오픈월드도 아니었고요. 14. 웨이스트랜드 3. 전 클래식 폴아웃 1과 2만큼이나 재밌게 한 작품입니다. 특히 우리 파티가 쌓은 명성에 따라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드 퀘스트들은 그곳에 놓인 환경 스토리텔링 때문에 더 몰입감이 넘쳤고 그 양도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절했습니다. 극적인 순간 음악의 활용은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음악만 듣고도 이 게임은 특별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죠. 레이건 대통령이 나오는 파트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블랙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줬고요. 메인 퀘스트에서 족장의 미친 자식들을 상대하는 일도 재밌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 큰 아들을 만나러 스키장 리조트를 올라가는 과정은 요 근래 가장 인상적인 퀘스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족장의 딸을 상대하는 퀘스트에서도 플레이어에게 폭넓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미리 그녀의 손발을 다 잘라놓고 전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캐릭터 빌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기막힌 방식으로 그녀를 무력화시킬 수 있죠. 현대 미국을 풍자하는 소셜 코멘터리 측면으로 봐도 최상급의 게임이었고요. 택티스 전투 측면으로 봐도 짜릿한 순간을 전해주는 준수한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내가 내린지도 몰랐던 선택들을 의외의 순간에 마주하는 아주 감명 깊은 순간도 있었고요. 크... 이 음악은 또 뭐야? 완전... 배드에스한데 이거 이 게임? 죽이는구만? 15. 솔라스타. 팬들이 D&D 5판 규칙을 구현한 점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해보니 그 말이 맞았고 실제로 전투가 전술적이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RPG는 역시나 전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퀘스트나 스토리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으니까요. 글의 품질은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러나 기반이 탄탄하기에 미래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아, 여기서 크리 한번 떠줘. 제발 누군가 끝내자 여기서. 눈독이! 아, 거지 같은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 아.
이걸 그래도 이기래. 16. 다크소울 1. 말이 필요 없는 게임이죠. 공략 없이 이 세계를 탐험해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전해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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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리고 그리고 와와 17. 그라임. 준수한 소울라이크 메트로바니아 게임입니다. 요로 결석의 고통을 알려준 것 외에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이 블라스퍼머스 수준의 카리스마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18. 레드 스트링스 클럽. 몇몇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이버펑크 칵테일 성능 게임입니다. 바랄라, 사이버펑크 바텐드 액션과는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9. 로드 96. 이 게임이 선보인 로그라이크 방식의 스토리텔링은 그 자체로는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외로 매우 무거운 정치적 이슈를 다룬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20. 더 포가튼 시티. 명작입니다. 리턴 오브 더 오브라 딘이나 아우터 와일드 반열은 아니더라도 그 아래에 놓을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타임 루프 게임이고요. 그 타임 루프가 스토리텔링 그리고 게임 플레이와 아주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알아나가면서 발견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고대 로마 세계 안에 계속 더 깊은 층위가 있다는 걸 알아낼 때의 기쁨은 게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발견의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미스터리 게임은 마무리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엔딩이 엉망이기 쉬운데요. 엔딩마저 빛나고 플레이어의 고생을 값지게 해주겠습니다. 21. 아우터 와일드. 디스코 엘리시움과 똑같이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미스트 이후로 미스트의 경이감을 가장 제대로 전해준 게임이고요. 플랜스케이프 토먼트가 디스코 엘리시움을 낳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 했다면 미스트도 아우터 와일드를 낳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스트 이후 나온 수많은 아류작들이 실패한 걸 아우터 와일드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성공했죠. 우주의 경이감, 미지의 것에 대한 놀라움을 이토록 잘 포착한 게임이 과연 또 있을까 싶고요. 아우터 와일드가 선보인 탐험과 발견의 순간은 게임이라는 매체가 아니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형태의 것입니다. 실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인생 작품으로 남을 게임이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게임들을 2021년 한 해 동안 했지만 그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중 모험너의 베스트를 꼽아볼까요? 디스코 엘리시움으로 하겠습니다. 닥치게 보자. 주사에 굴려봐. 성공! 하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너였습니다.